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작품 뽐내기 일본 아스카 친구가 보내준 귀여운 꼬부기 우와 정말 너무 귀엽죠?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연장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은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우리 이렇게 접어줄게요. 한 번, 그리고 또 아랫부분을 들어서 중심선에 닿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고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 위에 있는 부분을 살짝 열어서 가운데 표시선이 잘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아랫부분을 들어서 가운데 중심선에 닿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아랫부분을 들어서 가운데 중심선에 딱 하고 닿을 수 있도록 접어주기. 자, 이렇게 다 접었다면 이제는 모두 펼쳐주세요. 펼치기. 우와! 표시선이 정말 많이 생겼죠? 우리 이렇게 가로로 있는 표시선을 세로 모양으로 놓고 반으로 또 한 번 더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펼쳐주세요. 자,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서 아랫부분을 들어서 한 번,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또 아래 있는 부분을 가운데 중심점에 딱 하고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뒤로 뒤집기. 아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들어서 가운데 표시선에 맞게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을 들어서 가운데 표시선에 딱 하고 닿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접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펼치고 뒤로 뒤집기. 우와, 네모가 정말 많이 생겼죠? 자, 이제는 이 네모 중에서 우리 아랫부분 왼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들어서 세 번째 칸 한번 여기만 진하게 꾹 눌러주고 다시 펼치고 모르겠는 친구들은 먼저 표시선을 연필로 그어주면 좀 더 접기가 편할 거예요. 여기 딱 이 윗부분만 한번 접고 다시 펼치기.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서는 네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을 이렇게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아랫부분도 들어서 한번 두 번 그리고 다시 펼치기 자 이제 종이를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놓고 우리 이 표시선이 끝나는 부분 있죠? 바로 여기
요 선을 따라서 그대로 진하게 접어주기. 우리 여기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딱 요 선,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위로 올려서 접어줬다가 다시 또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만들어 놓은 표시선을 따라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은 우리 왼쪽부터 손으로 눌러주고 오른쪽도 표시선을 따라서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내려주면은 살짝 볼까요? 옆에서 봤을 때 얼굴, 꼬리, 여기가 다리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손으로 먼저 꾹꾹꾹 눌러주고 이쪽에 있는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다시 눌렀다가 살짝 펼쳐주고,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부분도 또 표시선을 진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얼굴이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죠? 자, 우리 뒤에 있는 부분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부분도 꼬리 부분이죠. 바로 이 표시선. 이 첫 번째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꾹 눌러줬다가 마지막 한 부분 여기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옆에서 본 모습 뒤에 그리고 앞에가 되겠죠? 자, 우리 얼굴부터 살짝 먼저 접어볼게요. 우리 얼굴은요, 여기 옆부분을 살짝 펼쳤을 때 여기에 표시선이 생겨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뾰족하게 먼저 접어주기. 우리 왼쪽 부분도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귀처럼 이제 올라오게 되죠? 자, 이제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먼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귀를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꾹 눌러주기. 그리고 또 왼쪽 부분도 뒤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아래로 눌러주면은 귀가 좀 뾰족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뾰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손으로 꾹 눌러주기.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위 준비. 자, 가위로 바로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살짝 잘라줄 거예요. 여기 뒤에 아까 전에 귀 때문에 만들어놨던 이 뾰족한 표시선들이 보이죠? 그 사이 부분을 가위로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벌려지게 되죠? 그리고 잘린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그 다음 앞에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한 번씩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각을 따라서 한 번씩 표시선을 더 진하게 내주세요. 이 윗부분을. 그러면 귀가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옆부분이 이렇게 살짝살짝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풀로 칠해줄 거예요. 풀 준비. 우리 종이를 똑같이 들고 여기 옆부분을 살짝만 벌려주세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 표시선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풀칠을 딱 해주고 그 다음 그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다시 접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좀 붙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또 왼쪽 부분도 돌려서 살짝만 펼치고 여기 표시선이 있었던 부분 풀로 살짝 칠해주고 다시 붙인 다음에 다리를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살짝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얼굴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꼬리는요, 뒤에서 보여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잡고 가운데 있는 표시선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옆부분을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죠? 뒤, 옆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꼬리를 모아주세요. 그 다음은 우리 포켓몬의 피카츄는 번개 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어서 접어줬다가 위로 올려서 다시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번개처럼 꼬리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눈, 코, 입만 그리면 완성이네요. 얼굴을 이렇게 두고 피카츄의 눈은 먼저 오려서 가지고 왔어요. 풀 준비. 자, 이렇게 볼까지 잘 그려줬다면 우리 위에 있는 부분, 여기 귀 부분도 잊지 않고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피카츄를 세워놓고 톡톡톡톡톡 뒤에서 엉덩이를 치면 이렇게 앞으로도 나가죠? 그리고 약간 살짝 비스듬하게 앉혀놓고 꼬리 부분을 쏙 하고 치게 되면은 아직 안 보였죠? 피카츄가 회전해요. 다시 꼬리 부분을 손으로 툭 치게 되면은 회전을 하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쓰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안녕.